풍수 건축가 박성준 씨와 함께하는 스타들의 운수 대통 랜선 집들이 어떤 분들이 명단에 올라와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명단은 첫 번째 스타. 영원한 조선의 4번 타자 전 야구선수 이대호 씨입니다. 지난 22년간 수많은 기록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화려했던 야구 선수로서의 삶을 끝내고 그라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그런 이대호 씨가 선택한 집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A 레지던스. 해운대 오션뷰를 품은 이대호 씨의 집은 어디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대호 씨가 선택한 집은요. 바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A 레지던스 슈퍼 펜트하우스입니다. 그냥 펜트하우스도 아니에요. 슈퍼 펜트하우스. 슈퍼 펜트하우스. 예. A 레지던스는 지하가 5층이고요. 지상으로 38층으로 되어 있는 이 호텔형 주거시설로 유명한데 이대호 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 집을 샀어요. 약 403제곱미터, 122평 한 호실을 당시에 29억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요. 이 A 레지던스는 아마 부산에 관광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무조건 그냥 한 번은 보시는 그런 단지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너무 크고 딱 봐도 좀 생긴 게 독특하기 때문에 안 보고 싶어도 그냥 보입니다. 네, 무조건 보이는 곳입니다. 오, 너무 멋있잖아요. 아, 여기 카페도 많고 그런지 알겠다. 저희 마린시티잖아요. 뭐 해운대가 이제 A 레지던스 이외에도 고급 주택이 많이 모이는 그 부산의 신부촌 아니겠습니까? 부산의 해운대를 보게 되면요. 뒤쪽에 이제 장산이 있거든요. 생기라는 것은 산의 능선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물을 만나게 되면 응집돼서 모이는 자리인데 해운대 신시가지의 어떤 좌동과 우동은 에너지가 약간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물이 너무 가까운 자리보다는 조금 뒤로 밀린 자리가 에너지가 더 모인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대호 씨가 선택한 집의 내부는 과연 어떨지 영상으로 보시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와, 이게 뭐 집이 아니고 약간 고급 호텔 와. 스위트룸 같은 느낌이에요. 야, 이거 거실이 뭐 너무 넓어서 여기 야구 해도 되겠는데요? 네, 야구 가능. 야, 저기 이제 아유. 우와, 뷰가 정말 환상적이네요. 오션뷰, 오션뷰. 한강뷰는 많이 봤는데 오션뷰는 진짜 다르다. 근데 외국 여행 가서 볼 수 있는 오션뷰잖아요. 그러니까 뭐 괌이나 하와이 가야 보이는 그런 전망이네. 와, 좋다. 우와. 깔끔깔끔이다. 와. 오션뷰 너무 좋긴 한데 이제 대부분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안에 커다란 유리창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우위나 재무적으로 좀 약할 수가 있으니까 쉬폰 커튼 것으로 흐릿하게 좀 보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잎이 넓은 관엽식물을 두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리는 거구나. 네. 자, 서울엔 한강 리버뷰가 있지만 부산에는 오션뷰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그 아까 고급 레지던스 또 스위트룸이라고 하니까 레지던스에는 딸려오는 게 또 부가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거 어마무지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호텔형 주거시설이에요. 그래서 홈 클리닝, 홈 케어 등이 다 가능하고요. 이런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게다가 실내 골프장, 라운지, 피트니스 룸 등이 있어서 올인원, 그 안에서 모든 걸 즐길 수 있고요. 한쪽 벽면이 싹 다 통유리, 오션뷰라는 거. 이 바다를 품으면서 즐길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질병 예측 소변 검사기를 국내 최초로 설치를 한 소변 검사기가 있다고요? 네. 그런데다가 인프라 좋고 뭐 뷰 좋고 풍수까지 좋으면 뭐 이대호 씨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명단으로는 두 번째 스타. 데뷔 25년 차 국내 최장수 아이돌 신화의 리드보컬 김동완 씨. 오랜 평창동 생활을 뒤로하고 2018년 돌연 김동완 씨가 선택한 곳은 산속 자연에 푹 빠져 사는 가평 군민 4년 차 김동완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경기도 가평군입니다. 저 안 들었어요? 저 되게 재밌거든요. 김동완 씨가 가평으로 떠난 이유는 풍수지리 때문. 좋은 기운 가득한 김동완 씨의 집 함께 확인해 보시죠.
김동완 씨가 최근 가평군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잖아요. 저도 이제 오래 알고 지내서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가평 가고 나서 좀 편안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네. 네. 아니, 좀 방송을 통해 벌치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어요. 양궁이에요. 진짜 실제로 양궁을 하고 됐는데, 있어요. 네. 아니 동완 씨가 가평으로 떠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가평군의 한 마을에 165제곱미터, 50평 규모의 2층짜리 중요한 건 목조주택입니다. 오. 요즘 드문 집이죠. 목조주택을 지어서 6년째 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연예계 생활이 너무 길었잖아요. 25년 차. 조금은 염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조용하게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본인의 수명이 다 했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거 아닌데 사실. 전혀 아닌데. 아직 진짜 재능 많은데. 한창 때죠. 근데도 이제 본인이 도시와 조금은 단절시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가평행을 결심했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김동완 씨가 이 서울에 살 때는 강박증이랑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가평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약을 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컨디션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걸 내가 몸으로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가평 생활을 쭉 이어나갈 것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몸이나 좀 정신이 안 좋았는데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좋아졌던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풍수질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자연의 초록색이라는 것은 생동감이나 뭐 생기 이런 에너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람길이 센 그런 자리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흔히 이제 풍파가 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골짜기에 골풍 같은 바람이 세게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서 바람이 강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김동원 씨가 아주 푹 빠져있는 가평살이 어떤 집인지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와, 저런 곳에 살면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그래, 한강이 지나가잖아. 근데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진짜. 가까운데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정말 좋은 곳이죠. 가평에는 세종실록 지리에 나와 있는 경기 오악 중에서 두 곳인 화학산과 운악산이 위치해 있고요. 깨끗한 북한강까지 흐르고 있어서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당이군요. 좋다. 김동완 씨가 괜히 가평을 또 선택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실까요? 어머, 목조주택이라서 그런지 너무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에요. 왠지 나무 향이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 목조주택의 천국이죠. 이 핀란드의 한 주택 도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집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목조주택에 정말 진심인 게 못 하나 없이 나무를 전부 끼워서 만든 자연 친화적인 스타일로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고 해요. 이야, 대단하다. 이걸 끼웠구나. 근데 거실이랑 부엌이랑 분리가 안 돼서 그런가 약간 넓은 원룸 느낌도 나고 산만해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풍수적으로 이건 어떤가요? 네. 그래서 김동완 씨 집의 가구 배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좀 다 드러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위계와 질서가 약하면 집 내부 중심과 그 외부분에 대한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생기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과 거실 사이에 가벽을 만들거나 책장을 둬서 공간 일부를 분할하거나 막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방감이 있어서 좋기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에너지 관점에서는 조금 더 차단을 해주는 게. 네. 근데 계단이 양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해 보이네요. 아무 쪽으로나 다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사실 원래는 계단이 일자로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구조였었는데 김동완 씨가 설계에 참여를 했잖아요. 양쪽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꿨다고 해요. 이 친구 너무 궁금한데요. 한 가운데 계단이 있는 거 되게 특이한 구조예요, 진짜. 와, 저렇게 개인 공간으로 꾸며 놓으셨군요. 뭐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 반대쪽에는 수납 공간들이 있는데 그 짐이 많지는 않지만 취미 활동하시는 물건 같은 것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딩이 또 취미다 보니까. 네, 또 게다가 원조 아이돌이잖아요. 네. 사진이나 CD 등 팬들이 보내준 선물을 직접 저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선물을 보관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하나만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완 왜요? 씨의 수납 공간을 보면 문이 따로 없어요. 네, 그래서 약간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탁한 음기가 쌓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문이 있는 수납장을 사용하시거나 일부는 조금 문을 닫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동완 씨 친구로서 가서 저기 수납장 좀 설치해 주고 싶네요. 아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먼지 다 닦고 하겠어요. 먼지가 쌓여요. 먼지 엄청 쌓이지.
야, 근데 침실은 누가 봐도 남자 혼자 사는데. TV, 소파, 네, 침대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있네요. 네네네. 풍수로 봤을 때는 딱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실의 주인은 오롯이 침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침대 외의 물건은 없는 게 좋거든요. 오히려 깔끔하게 해야 되는구나. 네, 사실 김동완 씨는 산악 자전거, 뭐 드론, 바이크, 피규어 수집 등 연예계에서도 아주 소문난 취미 부자거든요. 집안에서도 이렇게 각종 취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놓은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진짜 이 가평 라이프를 정말 제대로 즐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장면이 보면은. 대표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 라이프 중에서도요, 사실 정말 빠진 취미 생활이자 특기는 따로 있습니다. 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 아닙니까? 얘들아 잘 잤니? 고양이 키우시나? 아, 친구들입니다. 반려견? 잘 잤어? 벌? 양궁하잖아. 벌 키워요. 네, 김동완 씨는 벌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되고 또 치유가 된다라고 느껴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아, 또 물었다. 아, 어떡해. 아, 여기 보여요? 여기. 이마. 벌에 쏘이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귀엽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김동완 씨뿐 아니라 가수 아이비 씨, 배우 최여진 씨 등 많은 스타들이 경기도 가평 그리고 양평에 집이나 세컨하우스를 많이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스타들이 이 지역을 좀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죠. 일터랑 멀어지면 힘들잖아요. 차로 강남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되고요. 그러면서도 자연과 이렇게 가깝게 전원생활까지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스타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명단에 오른 다음 스타는 누굴지 화면으로 보시죠. 와, 역시. 명단에 오른 주인공은 만능 엔터테이너 엄정화 씨입니다. 자, 최근 드라마 닥터 차정숙과 예능 댄스 가수 유랑단을 통해 배우와 가수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고 큰 사랑을 받고 계시죠. 아니, 이게 웬일이야? 럭셔리 끝판왕 엄정화 씨가 선택한 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이 31년간 가수면 가수, 배우면 배우 모든 활동이 정말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이번에 닥터 차정숙과 댄스 가수 유랑단을 보면서 와, 정말 어디까지 멋져지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요즘 진짜 다시 레전드인 게 최근에 저는 엄정화 씨 만났거든요. 주변에서 지나면은 차정숙 이러고선 애들이 그렇게 부른대요. 진짜. 정숙 언니. 다시 전성기가 오셨어요. 네. 이분이 여우주연상도 영화로 여러 번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노래들도 대상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만능 엔터테이너에 해당되는 분이 엄정화 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엄정화 씨는 항상 트렌드를 또 앞서가는 그런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시는 공간도 굉장히 특별할 것 같은데 어디일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네, 영원한 디바 엄정화 씨가 선택한 집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K고급 빌라입니다. 2008년에 211제곱미터, 약 64평형의 한 호실을 2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요, 매물 자체가 아예 없대요. 그 이야기인즉 들어가서 사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던 얘기겠죠. 최근 3년간 거래가 없으니까는 다음 거래가 있을 때는 제가 볼 때 시세가 확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주변 시세로 추정을 해본데 약 5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K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총 세대가 7세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1층에는 이 공용 수영장이 있고요. 또 옥상에는 공용 루프탑 테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앞으로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고지대에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호실에서 전 이게 너무 부러운 게 또 한강 조망이 다 가능한 이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엄정화 씨의 집 어떨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오, 멋지다. 무슨 그림이지? 네, 이 작품은 장덕화 포토그래퍼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올 때 이 집의 작품인 저를. 또 옛날 연예인들의 표상이죠. 들어오자마자 본인 사진. 본인 사진. 네. 근데 또 되게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근데 작품. 근데 작가의 터치가 들어가니까 네. 세련되셨잖아. 네, 예쁘긴 한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자신의 사진을 걸어두는 거는 별로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현관문을 통해서 기운이 들어올 때
외부로부터 정화되지 않는 나쁜 기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풍경화나 과실이나 추상화라고 하더라도 생동감을 높일 수 있는 컬러가 있는 그림이 좀 좋고요. 만약에 저렇게 본인의 인물화를 두셨을 때에는 중문 같은 것을 설치해서 좀 보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인데 해바라기 많이 두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돈 들어오라고 해바라기 많이 걸어요. 네, 해바라기를 두시는데 너무 과하게 많이 두시는 건 좋잖아요. 일부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너무 돈에 환장한 사람 같을 수 있으니까. 어느 집에 가보면 이제 입구에 코끼리 막 7마리, 8마리. 인도 같아. 코끼리 너무 두면 인도 같아. 네. 부엉이, 뭐 해바라기 그림 너무 과하게 두면 조화와 균형이 깨지는 거니까. 조금만. 네, 균형 있게 두시면. 선생님, 저희 집은 이렇게 의자 사진 뒀거든요. 쉬었다가라는 느낌으로. 의자 사진. 의자 사진을 정면에 두셨어요? 네,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안 좋아요? 네. 앉았다가 쉬다가라. 쉬다가라 그런 느낌인가요? 네. 어떤 좀 따뜻함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안정감이 있나요? 흑백이에요. 딱딱해요? 블랙. 의자? 아, 이거 사진인데. 네네. 네, 딱딱한 의자. 딱딱한 블랙 의자. 네, 딱 봤어요. 누가 봐도 앉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 흑백이에요. 음침하거나 음기가 가득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럼 해바라기로 바꿔야 되나요? 빨리 해바라기로 바꾸세요. 과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이미 표정으로 다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치우라고. 또 실수했네. 이 거울은 굉장히 이 집에 들어올 때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담 이런데 멋지다. 빈티지예요. 들어오는 복도에서 딱 보이는 곳이 어울리기도 하고 조명이 같이 있어서 그냥 처음에 보고 너무 반했어요. 저 옷걸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저 거울이 이탈리아 디자이너 루치아노 베르톤치니가 디자인을 했고 가격만 약 47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와. 아니 거울에 비치면 다 똑같이 보이지 않나요? 저건 이제 큰일 나겠다. 잘 관리해야 돼. 저건 작품이지. 거울이라. 근데 거울이요 또 아무데도 두면 안 좋다는 얘기가 그래. 있어요. 맞아. 그럼 어때요 저기는? 거울을 배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풍수적인 의미가 좀 다른데요. 엄정화 씨는 집에 들어섰을 때 왼쪽에 거울을 두셨거든요. 들어섰을 때 왼쪽에 거울은 제모룬을 올리는 아이템이에요. 우리 왼쪽 둘 데가 없어 지금 집에 둘 데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에 두게 되면 명예운을 올리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여자분들에게는 이제 남자운, 애정운을 올리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오른쪽 있는데 있는데요?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더 큰 거울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더 커야 돼. 싼 거울 어떻습니까? 명예운, 재물운 다 이도 저도 안 되죠. 욕심이 과하다. 가족만 되는 걸로. 자, 여기가 새로워진 저의 거실입니다. 아, 멋지다. 너무 예쁘다. 베란다 좋다. 테라스 너무 멋지다. 저는 정말 저런 집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 키우는 집들은 아주 상상을 못하는. 일단은 뭐 장난감. 거실을 네. 거실에 어떻게 액자를 놔둬. 저 위험하잖아. 이 소파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정원을 볼 수 있게 배치했고 이 커다란 소파의 한쪽 면을 그냥 딱 분리해서 이쪽으로 마주 보게 해놨어요. 갤러리 같고 탁 트이고 그런 느낌의 거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역시 감각이 너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모으는 걸 좋아해요. 완전히 저는 이걸 넓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작품 같기도 하고 사진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게 만들고 싶다며 한쪽을. 와. 근데 저기 책이 많이 안 걸려 있어도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는 너무 마음에 드는 소품이네요. 야, 저게 이제 배치가 감이 없으면 저렇게 못 해요. 책도 어떻게 저렇게 예쁜 책을 그러니까. 다 영어로 돼 있는 책으로. 네. 다들 화보집. 우리 집은 책이 그쵸, 다 네. 뚝딱뚝딱 뭐 그렇죠. 무슨 왕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죠. 엉덩이 탐정 뭐 이런 걸로 가는데. 네, 우리는 참 영어로 된 책들이 멋있네요. 그렇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공간. 궁금하죠? 침실. 베드룸. 아, 근데 너무 보는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 화이트 앤 블랙으로 또 꾸며주셨습니다. 되게 심플한 느낌이면서도 자동이다. 야 테라스도 좋다. 너무 좋다. 야, 저 자동 가정집 해놓은 거 처음 봐. 와. 저 외국 같아. 펜트하우스 같아. 저 소파 되게 비싼 소파인데. 야, 작은 거실도 있어. 작은 거실. 세컨 리빙. 혼자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진짜 퇴근을 부르는 집이에요. 그러네요. 와.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진짜 아이들이 있으면 저희가 분명히 장난감 방이거든요. 트램블린 있어요. 저희 집에 방방이. 정말 그거 없애고 싶어 죽겠는데. 아우 정말 방방이를 긁을. 아유 정말. 인테리어에 정말 예. 여기는 원래 엄정화 씨가 피아노를 치는 공간이었는데 지인들이 자주 오면서 요즘은 응접실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네, 엄정원 씨가 진짜 그림을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여기도 뭐 벽에 잔뜩 걸려있네요. 네, 인테리어 효과는 좋겠지만 벽에 너무 많은 그림을 걸어두면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벽의 크기에 맞춰서 한두 개 정도만 걸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엄정원 씨의 집을 돌아봤는데 소품으로 포인트를 줬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심플한 그런 디자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집안에 조금 소품이 많은 것과 적은 것 어떤 게 굳이 비교하자면 좋을지. 풍수적으로 내부에서 중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정함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미니멀리즘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여력이 있어야 생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꽉 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남동이 굉장히 궁금한 게 이제 저희도 뭐 사실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풍수적으로 봤을 때 좋은 곳인지 이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한남동의 이름 자체가 이제 한강과 남산에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떤 배산 임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입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명당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명당에 사는 분이 또 엄정화 씨뿐만이 아닙니다. 엄정화 씨 집 근처에 사는 스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배우 소지섭 씨 있고요. 그리고 배우 이혜영 씨, 그리고 방송 이영자 씨 등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들 한남동에서 터를 잡은 지 꽤 오래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잘 되는 데는 한남동에 좀 기운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와.